신약계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신약계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읽는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 그냥 말씀의 문자로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미와 맥락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중에 사도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쓰여진 서신서 10개의 서신서를 사도행전과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량배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걱정했던 사도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해졌던 사도바울이 전해졌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또 갈라디아서이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고린도 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회가 아니다, 사교의 사도 자격이 없다라는 논쟁에서 출발한 고린도 후서, 또 로마 교회의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로마서, 또 장차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 하는데 로마 교회가 후원교회가 되기 위해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 로마서, 또 전도행을 모두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쓰여진 옥중서신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목회서신과 일반서신을 배울 텐데요. 네, 목회서신은 사도바울의 13권 중에 마지막 3권입니다. 네, 그리고 요 사도바울의 10개의 서신서는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로마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서신서의 양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양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과 순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옆에다가 서신서를 성경철 옆에다가 서신서를 기록해 두시고 또 서신서를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회서신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에 있다가 석방 후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이 서신서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위하여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필요한 권면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애틋한 마음이, 개인적인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우를 가르치지 말며. 네, 이 에베소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아주 바울의 마음에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아끼던 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목회하도록 남겨둡니다. 또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할 때 디모데와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장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성경구절을 파워포인트에 넣었습니다. 네, 혹시나 성경구절, 제가 제 의도는 성경책을 옆에 두고 여러분이 읽고 계신 성경책을 옆에 두고 성경책과 같이 보면서 하도록 성경구절을 일부러 안 넣었었는데 혹시나 그렇게 성경책을 함께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성경구절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책을 같이 읽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책이 옆에 두고 꼭 성경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장별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구절과 대조해 가면서 보시기 바라고 네, 먼저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에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동일하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빈말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적어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여기서 나오는 감독은 지금의 장로의 직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는 한 아내의 먼저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태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먼저 자기 집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공손 공경받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즐기기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술을 한 잔 먹고 또 두 잔 먹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틈도 허용치 말고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그것이 바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네, 여기 나와 있는 집사는 안수집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되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많을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하다, 저 사람과 나는 친하다라고 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비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많은 믿음의 비밀이,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게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네, 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할 것은 서리집사를 말합니다. 임시직으로 서리집사를 1년 동안 맡겨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이후에 비로소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은 여자들의 직분 권사와 집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모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말을 조심하는데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에 조심해라.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로만 말하며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하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데 그래서 네가 나이 어린 것에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 것에 어린 것에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영적인 성숙을 보여라.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 신방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육체적인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성숙함이 어떤지 분별하고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믿음의 나이, 영적인 나이도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성숙함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위장병의 치유 방법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알려주는 바울의 자상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6장입니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러분 경건 훈련에서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 동일하게 배격해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돈 필요하죠. 생활하는데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돈을 걱정하고 생활을 걱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6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움, 몸부림,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에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몸부림이, 투쟁이, 투쟁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조력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를 전달해 주러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장별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디도도 참 아들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바울이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이름이 세 명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두 번째는 디도,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를 썼던 바울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었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라고 하는데 이 그레데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디도라 목회하도록 남겨뒀다는 겁니다. 3장 9절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이 우리 지파는 유다 지파야, 우리 지파는 르우벤 지파야, 자기의 족보, 자기의 조상들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나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어,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세상적인 학연 지연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것은 세상적인 것은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다고 말하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대처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단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끝까지 봐서 끝장을 보겠다.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돌아오게 회심시켜 만들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계속 논쟁하다 보면 내가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단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나와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쓴 후에 다시 한번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옥된 상태에서 삶의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의 마음과 복음의 열정이 나타나는 서신서입니다. 장별 내용으로 들어가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지형에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축복이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 너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형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네,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하나님 나라의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깨끗한 그릇은 나를 비운 그릇, 자기 욕심, 나의 죄, 나의 자아를 비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금그릇이 되게 하려고
은그릇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치장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덮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자기를 비운 그릇, 자기 욕심과 죄를 깨끗하게 비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모습에 많은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성경은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중요성, 우리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다음은 4장입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엄히 명한다. 어떤 때이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이고 각을 다 끄고 이제 태워드리는 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제사의 가장 마지막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까지 쏟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자기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삶의 고백이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이렇게 배교한 자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까지, 2차 투옥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1차 전도여행 때 자신을 떠났던 마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죠. 그렇지만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가가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당시 겨울이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개인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있고 22절에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말합니다. 이 일반 서신의 배경은 비슷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이 몰아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설이라는 설이 있고 요한설, 미상설이 있는데 확실한 저자가 아직 밝혀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핍박으로 핍박받던 것을 배경으로 일반 서신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배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이 그래서 실천하라, 행함을 보여라, 인내하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곳곳에 로마 제국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를 경배하도록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무릎 꿇고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제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증명서를 줬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즉 짐승의 표가 바로 그 증명서입니다. 나는 황제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걸 살 수 있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준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황제를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생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절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 결말은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당시에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크리스천인 척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을 고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크리스천들을 주의하여 보아라.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주의하여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배교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게릴라처럼 그때그때 예배 장소를 옮기면서 이곳저곳 숨어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핍박받는 유대인 신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고 두 번째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부터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별 내용으로 들어가면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휘둘리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 오직 동일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으라, 예수님만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굳게 예수님을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몸부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은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교제하고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이유는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가 유대인 신자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율법에 전통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레위기 2장으로 가면은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지에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예,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이 소 번제물을 갖고 온 일반 사람입니다. 소를 갖고 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이 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의 번제 제물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가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네, 소를 가져온 사람이 그 소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고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6절의 그도 이 소를 죽인 일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단지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 각을 뜬 소 동물을 태우는 일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예배가 힘들었습니다. 직접 동물을 잡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제사장들은 단지 피만 뿌리고 불만 태우는 임무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죄가 속죄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편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선포하시며 직접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배교를 말합니다. 배교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해라. 서로 피차 권면해서 오늘에 집중하라. 내일 일, 1년 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됨을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얘기하죠. 9장 25절에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의 모형도인데요. 이게 성소이고 이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회막들에서 소의 제물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여기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지성소 위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지나야 하는데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육체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이 이만큼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여기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이 대제사장을 죽은 거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매답니다. 자기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발목에 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휘장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제물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이 고난의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쳐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그래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사탄은 정죄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너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라 라고 사탄은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야 합니다. 그래, 나에게 믿음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갈 거고 예배 드릴 거고 다락방 모임에 참여할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마지막 때인데 오히려 더 형제 사랑하기를 집중해라. 그래서 이 11장은 믿음장이고요. 12장은 소망장이고요.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와 내용의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랑 논쟁을 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받느냐고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사도 바울이 논쟁하다가 이제 야고보가 나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의 말로 인해서 그 논쟁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술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에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별 내용으로 들어가면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 나오는 시험은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 시험의 목적,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함,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기보다 성내기보다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혹은 한 달 전에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자주 잃어버리는 까먹는 이유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 내가 이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커피라도 한 잔 타줘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있는 사람과 또 아니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고 흘리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됩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손과 발로 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행을 절제하며 혀 말을 조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4장 7,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배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유일한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들과도 같았던 마가 요한이
또 베드로전서를 베드로로부터 듣고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죠. 그 마가복음도 사실은 베드로복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세 명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의 야고보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오면 본도 갑바도기와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이죠. 여기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인 것과 같이 베드로 전후서도 동일하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특정한 교회에다가 쓴 그런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는 두루두루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서신서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1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시험은 잠깐이다. 잠깐이니까 견뎌라.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오히려 영원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라.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성경에는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시원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옷이 헐렁거리지 않도록 허리를 매는 허리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준비하라, 일을 할 준비를 하라, 근신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육체는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이다. 말씀은 영원하다. 너희의 영혼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견뎌라 라고 권면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산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에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고유의 표현입니다. 이 산돌은 영어로 리빙스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라. 그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배반하죠. 그래서 자기는 사실 죽은 믿음이었다. 죽은 돌과 같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산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제사장과 같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너희들은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고 속죄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의 삶이 어떻죠? 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요. 가볍습니다. 짐이 가볍습니다. 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지 않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단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면 나중에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가벼운 짐을 가지고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1절에 이 3장은 가정생활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도 사도바울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는데 사도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정생활을 직접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복종은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하는 것이고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마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여자를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여자들의 감정 변화가 어떤지 그런 것을 남자들은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직접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듯이 아니 베드로가 직접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며 아껴주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식을 많이 배우라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네, 하나님의 뜻은 고난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을 행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리워드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리워드는 고난받는 겁니다. 네, 참 성경이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믿음이 선을 행했지만 고난받는 것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교회 식구들, 또 직장 사람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처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먼저 행동으로 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다 깨우시고 빨리 기도하러 따라와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리더들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본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네, 악의 장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로마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마가와 함께 문안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후서는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1장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3장 2절에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들을 일깨우게 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게뭐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아 이건 정말 성령이 주신 생각이다 라는 것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잘 훈련받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아 이게 지금 성령의 주신 생각이다, 성령의 주신 깨달음이다 라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것이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여기서 생각난다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이후에 성령의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망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지금 베드로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도 세우게 되고요. 또 이렇게 베드로 후서까지 쓰게 되면서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배교의 상황에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내가 이 성령의 생각을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이 베드로후서를 쓴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일깨우게 한다. 견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고난의 때에 주의 날을 사모하고 더욱더 힘쓰고 삼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을 배웠습니다.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서신이고요. 또 일반 서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받고 있던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을 견뎌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일반 서신의 마지막인 요한 1, 2, 3서와 유다서, 또 요한 계시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